박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협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21대 국회 후반기, 그러니까 내년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한 원구성 합의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개혁 입법이 부족한데 스스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겼다는 비판을 했고요. 일부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신사협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법사위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약속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법사위가 입법 발목잡기를 해왔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입법 독주를 해왔다는 비판도 하는데요. 이 모든 논란이 결국 협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의 현실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법사위를 둘러싼 논란과 오늘의 다양한 정치 이슈들 잠시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4.16 연대 김선우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대거 합류하면서 해당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지역주의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대선 경선이 퇴행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여의도 인싸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국회 통과한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다.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고용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생활치료센터 확충,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방역 관련 사업도 지금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소득 하위 88%에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지원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네. 일단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먼저 따져야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직장 가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정 가구가 직장과 지역의 혼합 가입자로 구성된 가구도 있을 것인데요. 네. 일단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가구는 19만 1,100원, 3인 가구는 24만 7,000원, 4인 가구는 30만 8,300원. 이 금액보다 덜 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27만 1,400원, 4인 가구는 34만 2,000원. 이것보다 건보료를 더 냈다라고 하면은, 덜 냈다라고 하면은 지원금 받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과 지역의 혼합 가입자라고 할 때는 2인 가구가 19만 4,300원, 3인 가구가 25만 2,300원, 4인 가구가 32만 1,800원이 이제 경계입니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 기준표를 적용을 하는데 이 맞벌이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니까 네.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 포함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 원수 1인을 이제 추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인 직장 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 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8만 2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노인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인 특례를 적용을 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직장 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 가입자는 14만 6,300원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덜 냈으면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 수를 더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서 7.8%가 추가가 돼서 약 88%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색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공시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게는 이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뭐냐. 이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했거나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과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금융소득에는 이자, 배당 이게 같이 포함된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명단 확정 그리고 조회 시스템 마련 이런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네. 8월 말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등을 통해 또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성인은 개인별 신청 지급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지급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에 이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규모 산정 등에 대해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보상기준 마련이라든가 심사인력 확보라든가 사전 심의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이제 이 TF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 집행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 대통령도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정부가 좀 빈틈이 없도록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여야 원내대표가 의석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대선 직후에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이 법사위원장을 대선 이후 즉 후반기 국회 원구성 때 국민의힘이 이제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대신 이제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국회법 내에 신설을 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이른바 이제 상원 기능 축소에도 양당을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그냥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을 막지는 못한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점에서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여당 일부 당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등의 항의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상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당이 발목 잡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합의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결국 이 이후에 후반기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는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가 결정한 문제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된다라면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선행한 뒤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서 이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서 약간 결이 다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게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만 지금 뭐 찬성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 상임위원장 제협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상임위원장 제협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협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법사위를 야당에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법사위의 기능을 줄이도록 했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 자체는 없는데 이 법사위 처리 기간 60일이 경과를 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합의를 했고 또 체계자구 심사 시에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 끌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라는 이런 양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못된 합의는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는데 뭐 100분 만에 뒤집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서면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법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합의가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합의문에 없는 신사협정까지 이제 뭐 어떤 국회법 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체계자구 심사회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이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줄인다든지 이런 내용은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은 일단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이전인 8월 25일 법원회의에서 이 법사위 상한 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느냐 그리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당내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성패가 좀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함합형이 또 무성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반기에 위원장직을 맡아야 남은 임기 동안 원내대표 도전이나 당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라는 건데요. 일단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거론이 되고 원내대표를 맡았던 주호영 의원도 한편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무위원장은 유희동 의원, 국토위는 이현승, 김상훈 의원, 문체위원장은 박대출 의원, 농해수위는 김태웅, 조혜진 의원,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은 김태흠, 장재원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 개 상임위는 아마도 나름대로의 당내 경쟁 구도 이런 것들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재수감됐네요. 오늘 오후에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됐는데요. 이 창원교도소에 도착한 후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내가 져야 될 짐을 온전히 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네요. 민주당에서는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란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논란이 이제 일고 있는 건데요. 이 특검 연장을 통한 진상 규명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러한 선동을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균형감각이 상실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영배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에 이르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상당히 격앙된 어떤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지사도 청와대의 인사가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권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검찰에 있을 때 이걸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 이런 건데요. 홍준표 의원이 지난 21일에 당시 정치검찰이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은폐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고요. 예. 장성민 전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을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 답해라 이렇게 쓰기도 해서 상당히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사가 진행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특검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맡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중간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검의 여러 가지 수사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유족 측은 다른 공간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철거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일단 내일 오전까지 유예가 됐다고 합니다. 4.16 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연결해서 저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처장님 지금도 혹시 광화문 광장에 계시는 겁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오후 9시까지 1인 시위로 시민들이 함께 피켓팅 이어가시는 거는 마무리를 했고 예. 여전히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세월호 광장을 지금 주변을 둘러싸면서 계속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 대한 음해와 또 이제 모욕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집회 같은 방식을 현재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시 측은 사무처장님을 만나서 철거 관련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유족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면담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그 서울시가 그 통보 예정했던 이제 철거일이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 20분경부터 그 서울시 이제 총무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철거를 할 테니 여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세월호 가족들과 4.16 연대는 애초에 서울시가 정한 시점이 일방적인 통보고 강제 철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렇게 서울시가 저희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철거 이제 협조 공문을 아예 받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경에 또 한 차례 이제 총무과에서 방문해서 오늘 철거를 통보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대로 철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전달했는데, 네. 역시나 이제 똑같이 저희들은, 이제 이거는 서울시가 이제 일방적으로 가족협의회랑, 4.16 연대의 세월호 지우기 통보라고 해서 이제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떤지 좀 헷갈려요. 지금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서울시 얘기로는 그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네. 이미 새 광화문 광장은 구조물 없는 열린 광장으로 계획이 됐고, 네네. 또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지금 존치하도록 하는 이런 네. 얘기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서울시가 이제 그 기자님들께 이제 보낸 보도자를 보니까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이제 시장 시절에 광화문 기업공간을 이전에 그 분양소 천막 분양소에서 지금의 이제 그런 기업공간으로 이제 변경할 때. 서울시랑 같이 합의하고 또한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되었던 내용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제 임시 공간으로서 이제 지금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이제 광장 재조성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이제 그때까지 광화문 기역 공간에 대해서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라는 게 이제 사실은 합의 사항이었던 거죠. 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네, 네. 일종의 이제 유가족 측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철거를 하든 네. 아니든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였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서울시 얘기로는 그냥 한시적으로 존치하기로까지만 얘기가 됐고 네. 이미 재연장 여부가 결정 안 되면 그냥 철거해도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래 이제 2019년 12월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이제 재조성 공사가 이제 뒤로 미뤄지면서 이제 2020년 뭐 12월까지 넘어가다가 이제 결국 올해까지 넘어오게 된 과정인데 네. 이제 그 분명하게 이제 뭐 그 박원순 시장 있을 때에도 서울시 측에게서 이제 저희한테 전달이 된 것도 이게 뭐 사실 저희들도 이제 광화문 광장이 조성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고 네. 이제 뭐 지금의 임시 시설을 유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서로가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한 이제 이 어쨌든 이제 광화문 기업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 오히려 이제 새롭게 이제 광장이 조성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라고 이제 분명히 약속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기업공간과 관련해서 유족 측에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서울시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 이 광장 공사에 영향을 주는 줄 수가 있으니 오히려 이제 지금의 기업 공간은 공사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충분히 임시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올 연말까지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에 대한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애초에 이제 우리가 합의한 대로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요구적 이제 계속 서울시에 이제 요구를 한 거였죠. 그럼 광화문 광장의 기업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겁니까?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제 의미를 봤을 때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나 사회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 그게 이제 광장이 새롭게 조성되는 형태에 맞게 네. 당연히 이제 그 형태에 맞게 이제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네. 지금 팽목항이나 단원고 그리고 또 안산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되잖아요. 네, 그쪽으로 네. 기업 공간을 옮기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도 네, 되지 네.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렇게 거점마다의 가지는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구 그 중앙로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이제 그런 이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세월호 참사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공간은 이 사실 세월호 참사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지 못한 이 국가의 책무를 묻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네. 또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역사적 과정이나 또 이제 촛불을 만들었던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나 이게 이제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화문 광장의 기업 공간은 그런 의미로서의 계속 이제 유지와 또 이제 재탄생이 더욱더 필요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 측이 기업 공간을 철거하는 대신에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수목이나 표지석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네. 거의 이제 뭐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는 와중에 최종 통보가 오기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제안한 게 광장이 재조성되면 조형물 형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 오히려 이제 식수를 하거나 표지석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네. 세월호 가족들이나 사회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공간에 이런 기념적인 것을 두는 것도 좋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우리가 그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다들 물었던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여전히 이제 그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제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제 철거 방안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체 네.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일단 뭐 저희들은 이제 충분한 입장을 이제 서울시 좀 전달을 한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시에 요청했던 협의기구 구성이나 또 이제 그 협의기구를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서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 또 이제 안 그래도 뭐 시의회에 대한 중재안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공간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1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두 분을 제가 라디오에서 뵙고 난 다음 날이면 TV에서도 뵙고 자주 뵙고 있습니다. 요즘에 양당을 대표해서 요즘에 많이 출연하시면서 의견을 또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국민 캠프 이제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 참 애매하긴 한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대거 지금 들어간 상황이 됐어요. 예. 당내에서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오신환 전 의원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난 최고위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당내 주자들에게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캠프에서 도와줘도 된다 이렇게 의결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당 외 주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저희 국민의힘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직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그 캠프에 합류해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는 것은 사실상 그 다른 주자, 당내 주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불공정하고 예,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8월 달에 분명히 들어온다. 들어오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요. 네.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오늘 최고위에서, 분명히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절차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예, 당에 들어와서 8월 말에 시작하는 경선 열차에 탑차를 한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예. 뭐 8월 15일 전에는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그럴 의사를 전혀 밝힌 뭐 바가 그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그러더라고요. 뭐 미리 밝히고 들어오겠습니까? 예, 뭐 충분히 예, 숨기고 있다가 저는 뭐 어제 윤석열 총장이 10일 날 들어오면은 9일 날은 이 대표께 알려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10일이라는 예. 얘기가 언론에 흘렀는데 이준석 대표가 9일에서 13일까지 휴가 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은 아닐 거고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휴가 기간 전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 휴가 전에 들어올 것이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실수다, 뭐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하다못해 밀란 발언도 있었고 주 120시간 발언도 있었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 있는 발언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캠프를 확 몸집 불리기를 하면서 뭔가 정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 타이밍. 이 어떻게 이 배경을 분석하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뭐 남의 당 일이기는 하지만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예의 보고 있죠. 뭐 이 정도 되면 한 발 걸친 거고요. 금방 오 의원이 뭐 징계니 뭐니 얘기했지만 네. 아유 뭐 이게 법정 얘기고 형식적 얘기지. 징계까지 가겠습니까? 다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블을 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뭐 윤에 대해 윤은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게 윤 예비 후보죠. 예비 예. 후보에 대한 얘기하고 또 당 대표로서의 입장은 입장이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는 거의 같은 식구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이미 방향은 뭐 거의 결정되고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는 저희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뭐 코멘트를 하고 잘못된 건 비판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제 한 보름 남짓이면 당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런 시간표가 맞다고 하면 근데 뭐하러 캠프를 이렇게 크게 키웁니까? 그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되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네. 여러 가지 발언들의 실수 또 의혹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공세가 강화되면서 본인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어요. 네. 특히 뭐 국정 철학이나 비전들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해내기가 굉장히 요원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으로 입당하면서 네.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측면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또 오늘 40여 명의 당내 국회의원들이 입당을 요구하는 또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명분을 축적하고 본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을 모색하는 길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자기 어려운 처지들을 조금 돌파해내기 위한 그런 모색의 방식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냥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네. 굉장히 모양도 안 나오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빨리 들어와라. 네. 들어오고 네. 경선 열차 출발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본인이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야권 주자 중에 뭐 그래도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꽃가마를 태워서 이렇게 자기를 모셔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좀 축적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국민의힘 인사들을 캠프로 먼저 보내 영입해서 네네. 국민의힘과 거의 동질성을 만든 다음에 명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한 제스처다. 예. 지금 이제 캠프를 예. 키운 게. 이준석 대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만약에 예. 입당이 안 되면 실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당원당 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당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 지도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두 분께 다 공이 이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 측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 이른바 김종인계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했던 그렇죠. 지도부에 함께했던 네. 인사들 그리고 또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친이계 인사들이 많더라.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친박계가 당겼다. 그리고 지금 당내 홍준표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할 만한 대선 후보군들이 일제히 반발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당내 일종의 계파 갈등이 생기거나 더 당내 주자들 간에 싸움이 격화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말씀을 먼저 예. 일단은 지금 친이 친박이 뭐 갈려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에 나눠서 지금 캠프에 합류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뭐 친소관계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합정연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친박으로 분류돼 있는 현직 의원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에 합류하기도 했지만 또 김용우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이 이게 인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 저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우리 당내에 해묵은 개파 갈등의 원인이 됐던 친이 친박의 갈등들을 조금 뭐 이렇게 좀 희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생각 하고요. 네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이게 실질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선이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당내 인사들이 캠프에 합류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당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것을 지도부가 징계할 때는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권성동 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날선 공방을 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채찍과 당근을 지금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은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뭐 저는 100%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한 11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들어와 봐야 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징계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입니다. 지금 본인과 본인의 그 처가들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본인의 말 실수로 드러나는 비전의 부재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수리수선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이건 뭐 끝납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네. 낙엽지듯이 우수수 져버리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이 거의 유일하게 수리수산할 수 있는 기간이고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몰락을 한다, 폭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같이 패키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위기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수선이 긴급 보수가 지금 불가피한 시점이고 징계다 뭐다 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윤 전 총장 쪽에는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건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김영우 전 의원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에 가 있는 건 이제 분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친이와 친박의 자연스러운 분화와 혼재와 뭐 이런 것들은 일어나겠죠. 민주당에서도 뭐 친문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윤 전 총장과 야권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몸짓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럼으로써 윤 전 총장이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안은 주는 것이 야권의 지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입당 안 했다 하더라도 입당은 네. 이제 그 다음 얘기고요. 저 오신환 전 의원님께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전 비대위원장 뭐 자기 사람을 좀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마치 조정하는 듯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일정 정도 그 캠프에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를 뭐 좌지우지하면서 뒤에서 지금 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캠프에 지금 1차적으로 어제 발표된 그 인물들 중에 다수가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이고 또 굉장히 가깝게 의논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한데 네.
단순히 이게 캠프를 재편하고 그런 모양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는 뭐 그런 정도 수순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저는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이나 비전들 그리고 왜 윤석열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묻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은 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전 총장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윤 전 총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윤 전 총장 주장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좀 특검이라는 것이 아직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 총장의 멘트로서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글쎄 이걸 지금 탁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글쎄 너무 좀 성급한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윤석열 총장은 사실 정체성이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불과 몇 달 전이고요. 이 드루킹 특검이 법이 지금 본회의 통과된 게 18년도 5월인데 네.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을 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 특검 수사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던지는 것은 야권의 주자라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그 드루킹 특검에 대한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두 분 다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 주셨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반발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야권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도 좀 해보죠. 여당도 시끌시끌합니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곧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고 이번엔 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른바 백제 발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데요. 지금 당 지도부가 뭐 선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방을 중단하라. 재발 시 엄중 조처에 나서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내놨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맨 처음에 얘기는 아무래도 백제 발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사는 덕담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본인은 물론이고요. 본인의 캠프에 있는 여러 사람. 오늘은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뭐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덕담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덕담을 지역주의로 만들어서 본인한테 비수를 들이댔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쭉 읽은 사람들의 전부 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쪽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언론을 포함해서 이걸 덕담으로 보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 쪽 저는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 있는데 이건 덕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 있는 분들은 다 덕담이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주의로 왜곡해서 이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 이 대표다. 이낙연 전 대표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논란의 핵심은 아무래도 백제라는 발언인데 이 백제를 놓고
이것을 덕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또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오늘 모신문 사설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설을 그렇게 썼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논란을 하면은 결국 이 지점에서 부딪히고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선관위가 나서서 그만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고, 급기야는 이낙연 전 대표도 내 입으로 이 얘기는 하기 싫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이재명 지사 쪽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그만둘 수 있을까? 이게 중단이 될까? 좀 회의적인데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삼국시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선시대 얘기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제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사설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시선은 좀 다 각각 달리는 것 같아요. 원문을 읽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제 발언이 진짜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 맞는 거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도 있던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일단은요, 이 백제 발언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이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경선에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 갖는 사람이 아닌 저만 해도 사실은 지금 우리 당의 내부 문제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 백제 발언이 뭐지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 이 지사께서 올려놓은 그 파일을 직접 들어봤는데 뭐 5천 년 역사 동안 백제나 호남이 주체가 돼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통합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어떤 발언인데 그 발언을 왜 거기서 썼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왜 난데없이 백제 얘기 꺼냈냐. 완전 갑툭 튀고 그냥 튀어나와서 그거랑 뭐 어떻게 연관이 되지? 라고 하는 측면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것을 꼭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로 선거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슈였나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요 지역감정 요 지역주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선 주자들끼리 이 공방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 발언, 또 우리 저 국민의힘의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우리 당협위원장이 갔는데 당협위원장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징계를 하니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사실 당내 경선 문제지 크게 민생이나 삶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소 그냥 자기 진영에 매몰돼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과 너무 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경선을 하되 너무나 이게 혼탁하거나 그냥 매몰된 이슈에 묻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의 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너무 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지금 뭐 지역 문제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백제로 나오지만 또 뭐 이렇게 잘 또 어떤 후보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신라 논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실은 남의 집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영 논리에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좀 매몰돼 있어서 국민들이나 미래나 뭐 이런 거는 좀 뒷전으로 간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좀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엄 전 총장도 제일 첫 행보로 충청권 대망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고 지역주의 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선거판에서 정말 고질적인 이 낡은 지역구도 이게 언제 없어질런지 참.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퇴행적이고 자해적인 논쟁이다. 그래서 이 페널티 같은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했거든요. 일종의 뭐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원팀 협약식을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일 아침에 열기로. 그럼 이 논란 그냥 이제는 끝나는 겁니까? 이대로. 근데 그날 또 토론이 있습니다. TV 토론 말씀하시는 거죠? 첫 TV 토론이 물론 축구하고 지금 시간이 100% 겹치기 때문에 시청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경선에 이제 본 경선에 들어와서 첫 토론이 또 공교롭게
바로 돌아서면요. 아침 8시에 그 원팀 협약식을 하고 오후 5시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에요. 협약식하고 돌아서서 다시 싸우면 이게 무슨 또 이게 창피인가. 뭐 아니 안 싸우기로 신사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사협정을 하겠죠.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또 뭐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이슈로 좀 네. 이렇게 논쟁하고 그렇게 국민들은 많이 좀 네. 기대를 뭐 하고 큐시트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큐시트고 진행표죠. 그런데 이런 신경전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1, 2위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데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또 추월하는 데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뭐 일단 추월한다는 표현은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 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아,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네. 이게 남의 집안 싸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윤준 총장이 들어오면 최재형 전 원장이나 지금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현상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윤정 총장의 경우는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 가족 그리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아직 의혹으로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철학은 전혀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으로 국민들께 조금 아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또 발전적인 어떤 논쟁이 되면 좋을 텐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들에 대선 주자로 뛰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나 철학이 예. 다소 부재하지 않냐라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통령선거만큼은 예. 국민들이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속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말 부재하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어느덧 말씀 나누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TV 토론 정책 검증하는 거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철 뉴스 세계의 미연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